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힘을 얻었어요. 한나는 통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또 이 엘가나의 또 두 번째 세칸 이 분엔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한 가정은 망하고 한 가정은 흥하는 가정으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가정은 저주를 받고 한 가정은 살아나고 한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한 가정은 복을 받지만 한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무엘상 2장은 두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정은 흥하고 한 가정은 망하는 가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한나처럼 흥하는 사람 한나처럼 복을 받고 한나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똑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어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데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는 일이 잘되고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비결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과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또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왕의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왕의 마음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된 자로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인과 에서처럼 광야에서 방탕생활하다가 인생 허지부지 끝난다는 것이 가인과 아벨, 가인과 에서 야곱 우리에게 극렬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던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존귀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통곡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통곡하며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 음부에서 올려주시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사방을 찾아다녀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내 삶이 어떻게 신앙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이 복으로 임하고 저주로 임하고 가난으로 임하고 빈곤으로 임하고 그 예가 바로 2022년 우리가 10월 29일 10시 30분을 기억합니다. 157명의 그 좁은 거리에서 힐튼 호텔 앞에서 157명이 죽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할로윈 데이를 축제를 하기 위하여서 그게 뭡니까? 귀신 놀입니다. 마귀 놀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변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죄악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들은 157명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길이 없어요.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찬양하였던 우리 설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찬양하였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귀신을 숭배하던 자리입니다. 157명이 통곡하면서 단식하면서 마지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하,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왔구나. 그게 마지막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삶의 종말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에서는 흥하는 길이 없어요. 인생 답이 없습니다. 그 157명이 죽은 그 할로윈 대회 29일 날 10시 30분에 그 자리에 운명을 달리한 10대, 20대, 30대 그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157명 중에 여자가 102명, 남자가 55명입니다. 여자가 더 많이 죽었어요. 10대가 15명, 20대가 103, 20대가 103명이 죽었습니다. 30대가 31, 40대가 8, 50대가 1. 그래서 157명이 그 자리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기가 막힌 일입니다. 60대 노령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80 먹은 분이, 90 먹은 분이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다 끊어졌는데 힘도 끊어지고 뭐 꿈과 비전도 다 끊어졌는데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80대, 60대, 70대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길 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살고 죽고 하는 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주권이지 다른 신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가서 빌고 아무리 가서 불공을 드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에 가가지고 그 성철 중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주지승이 하는 말이 야 이 나라 각하가 오셨다. 1978년도인데요. 각하가 오셨으니까 널 보고 싶어 한다. 주짐은 최고 아닙니까? 그 절에서. 그러니까 성철이 하는 말이 나를 만나려면 저 대웅전에 가가지고 천번 절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테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 비서진들, 청와대 비서진들 다 그거 곧바로 그냥 청와대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어이롭게 살아도 우리의 생명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믿음과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오늘 살아난 가정, 오늘 복을 받은 가정, 오늘 한나의 가정, 사무엘 가정,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영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과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나를 통곡하는 여인을, 나를 비참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아졌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뿔로 인하여서 저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1절이에요.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가정과 차이점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 한나의 가정을 흥하게 만들었고, 한나의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었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날 때가 되면 어머니가요, 가장 좋은 그 옷장에서 옷을 끼내다가 세마포 옷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보존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 섬길 때마다 세마포 옷 입고 올라가라 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정성, 그것이 사무엘을 감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디서 자라요? 하나님 전에서 자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그랬어요.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어린아이를 경멸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받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뒤를 돌봐주니까 어떠한 불량자도 사무엘 앞에 경고만동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5일 전에 제가 우리 필라델피아 또 뉴저지 또 뉴욕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서 아주 연합으로 지금 밀러님에 가면은 데이빗을 상영을 합니다. 제가 9월 초에 첫 번째 봤어요. 그때 다 50명이 가서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놓친 거를 두 번째 가서 다시 잡았어요. 첫 번째 봤을 땐 그냥 지나쳤어요. 두 번째 데이빗이라고 하는 밀레니엄에서 상영을 하는데, 예, 아주 꽉 찼어요. 빈자리가 없었죠. 꽉 찼어요.
우리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은 예, 3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뉴저지에서 오신 분은 3시간 걸렸대. 저는 여기서 1시간 반 걸렸어요. 맨 처음에 밀레니엄에 가면요, 지금 데이빗 다윗을 상영하는데 다윗의 첫 번째 상영 첫 장면이 노 선지자가 앞에 나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쾅쾅쾅쾅 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저는 그 첫 번째 장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이 온 이스라엘 그 백만 이상 되는 많은 인파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너희가 왜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좋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네가 주어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실패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윗을 새로 등장시켜줍니다. 그 중심된 인물에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보는 대로 무협지 영화를 보는 대로 아주 노승이 아주 그 시험이 이렇게 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예복을 입었더라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을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문을 열어요.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기적의 문을 엽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이. 왜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당시 90세 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인데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22년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 가난과 빈곤과 실패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불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량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교수직을 하던 아무리 높은 직에 있던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자로 잘 달려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량자입니다. 불량자예요. 끝난 인생이야. 그 끝이 보입니다. 끝이 바로 이태원 참사 좁은 골목에서 157명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불량자가 되었어요. 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이게 엘리 가문을 망하게 한 길입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반듯하게 믿음 생활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따르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행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마지막 최후가 뭡니까? 마지막 최후가 잘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한 날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은 사는 길이 있고 한 가정은 형통한 길이 있고 한 가정은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한 가정은 죽어요. 한 날에 똑같이 죽는다 네 아들이. 그리고 남자의 대가 다 끊어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이 생명줄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 이것저것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줄을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고 살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교회는 예, 항상 9시에 옵니다. 9시. 9시에 오면 우리 열린문교회 예, 우리 성목사님이 찬양하고 또 예배를 정성으로 잘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또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말씀을 보다가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가는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이면 저희 집에 두 하숙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에서 왔고 하나는 신정동, 목동에서 왔습니다. 목동도 제2의 강남 아닙니까? 아주 잘 살아요. 한 아이도 강남에서 왔고 이 아이도 강남에서 왔어요. 예, 저희 집에서 먹는 것 예, 보통 예, 가정은 예, 수준은 넘는 가정인데 예, 저희 집에서 주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전부 오다해서 예, 밥을 먹습니다. 한 아이는 예,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예, 우리 교회도 나왔던 현선이 학생은 예,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삼성에 다니고 어머니가 삼성에 다니고 어머니가 1억 3천 아버지가 1억 5천 한 거의 3억을 번대요. 자기가 그래 아버지 엄마가 삼성에 한 분은 증권에 다니고 한 분은 삼성전자에 다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예, 교회를 끌고 올까 해가지고 탁 가서 두드려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10분, 20분. 어떤 적엔 집에서 10시 40분에 이거를 옵니다. 5분 전, 10분 전에 교회를 다시 와요. 지난주에는 나하고 그 애고 딜을 했어요. 야, 딜 한번 하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바쁜데 예. 제가 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시간이 납니까? 근데 저도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 갔다가 한 9시, 10시에 왔어. 근데 꼭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딜 한번 하자. 제가 처음 딜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번 주에 꼭 교회를 나와라. 그 딜을 했어요. 딜을. 예 하겠습니다. 역시 예.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큰일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엄마가 삼성, 아버지가 삼성전자, 또 증권에 다녀서 2억 3억을 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엎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결국은 문을 한 10번도 더 들겠어요. 근데 못 왔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75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저희 집에서 한 20분 떨어서 저 아주 멀리 있는 집이에요. 정화, 이정화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7살. 엄마 아빠는 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엄마 아빠는 새벽 일찍 나갔어요. 주일날이면 저희들이 그 정화를 데리러 교회에서 20분 전에
9시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8시 한 10분이면 출발을 해요. 그게 매일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정아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7살의 여자아이. 그러니까 유년기라니까 우리가 곧 교사니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항상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정아를 데려다녀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정아가 지금 7살이니까 50년 지났으니까 정아 하지만요. 걔가 지금 57세예요. 50년 지났으니까 걔도 아마 손자 손녀를 놓고 할머니로 잘 살 거예요. 50년 지났으니까. 강원도 정선을 저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내년에 한국 가면 꼭 강원도 정선을 가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거기에 카지노가 세워졌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말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최고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장을 하고 최고급 양복을 입고 두나들 다 보면 두세 달 지나면 빈털터리가 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저장 잡히고 결국엔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되어 노숙차처럼 지내는 곳이 정선에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 현직 의사, 교수, 변호사, 사업가, 경찰 간부, 군부대 영강급, 중령 대령, 예, 편한 장군들, 사업가 출신 등 많은 사람들이 예, 맨 처음에 세단을 타고 들어오고 정장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세 달이 지나면 자동차도 잃어버리고 정장을 입었던 신세가 초라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친구,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폐인이 되어서 카지노 주변을 돌면서 1,000원 주고 2,000원 주면 그것 가지고 라면 사 먹고 분식 상태에서 국수 사 먹고 그런 삶을 하는 사람이 2,300명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저곳은 저곳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면서 한 끼 음식을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 3개월 전에는 세단 차를 몰고 왔고 정장을 입었고 명품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행복, 기쁨,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재물에서 옵니까? 권력에서 옵니까? 힘에서 옵니까? 인기, 명예는 어디서 옵니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우리가 누리는 기쁨, 행복, 만족, 모든 복까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노숙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래서 정선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말하기를 출세한 사람도 오고 여럿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지만 잠시 누리다가 결국은 추락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가 이런 복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한나가 이처럼 실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진다. 하늘 우레로 친다. 그리고 그분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깨어지지 아니할 사람, 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이 한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1장 19절에서 나왔어요. 1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장 19절 전까지는 한나는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인생 역전이 되었고 19절에서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준비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라는 그의 아내 안나와 동침하여. 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찬양하신 또 우리 전 집사님, 아침에 한나가 일찍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라.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